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지금 수화에다 못 보여드렸는데 다 동일하게 미세먼지 측정하고 미세먼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PSD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 내에서 고객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미세먼지는 혹시 네. 좀 관리를 하고 할 예정이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걸 또 수치가 높아지면 뭐 역사 내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더 킨다든지 네. 급배기를 더 가동을 시켜가지고 공기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면으로 공기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른 열차역에서는 머리 위에 딱 좌석 위에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굉장히 세균이나 막 이런 거에 좀 예민하잖아요. 심적으로 좀 안정감이 딱 들었었어요. 그 실제로 이제 열차 내에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 건설 기간 동안 차가 시운전할 때 이 역사가 되게 먼지가 많아가지고 열차 내에 많이 들어오는데 네. 그 부분들 확실히 필터가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기청정기가 있고 없고가 차 내에 네. 좀 많이 차이가 네. 있는 걸 저도 느꼈어요. 질을 많이 향상시킨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성남역이 원래 건설이 네. 좀 늦었었는데 네, 네. 갑자기 막판에 좀 스퍼트해가지고 역사청소까지 다 지금 중공청소까지 끝냈고 수서가 지금 중공청소 아까 보셨다시피 네.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성남은 중공청소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경강선 갈아탈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지금 가시면 아직 경강선도 네. 무정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요? 네. 이유가 왜 뭡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같이 개통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개통합니다. 네. 네. GTX하고 동시에 개통을 네. 할 예정이고요. 아, 그에 맞춰가지고 열차도 동시에. 아, 그러면 경강선에 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 아무래도, 네, 많이. 경기도 광주, 여주 네. 계시는 분들 아주 그냥 대박 또 노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판교역 이제 옆, 네네. 옆인데. 네. 지금 저희가 그 수서 동탄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아직은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제 판교에서 서울로 올라가시거나 강북 네. 가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좀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많이. 신장선이나 금강선이랑은 환승 통로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지금 구성역 같은 경우는 환승 통로가 있습니다. 구성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GTX-A는 용인역으로 불렀는데 이게 지금 그 수인분당선 구성역이거든요. 그래서 역명은 기존 역명인 구성역으로 따라가고 그 구성역에는 똑같이 수인분당선하고 환승통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약학이나 이메 이런 데랑 가까울 것 같은데 네네, 따로 환승역은 안 만들어 통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지도로 보시면은 판교 그 경강선하고만 지금 십자도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강선하고만 지금 환승이 되어 있는 거지. 그 아마 나중에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서울 지하철처럼 막 지하로 연결 통로로 다 뚫려 있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좀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원에서 지금 수요도 네. 나온 거 보면 하루에 한 2만 1000명 정도 2만 1500명 정도 하루에 일평균 이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서동탄만 개통 기준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경강선이랑 이렇게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뭐 엄청나겠네요. 그리고 그 이제 운정서울 개통하고 나면 이제 10만 명 하루 이제 10만 명 가까이 GTX-A선을 이제 이용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18만 4천 명 정도. 그리고 삼성역이 완전 개통하면 28년에는 26만 7천 명 정도 지금 하루 사용할 것으로 제가 빠뜨렸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지금 운정 서울 개통이 네. 올 연말 네. 12월이다. 2014년 12월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 많은 사람들이 더 늦어질 거다. 네. 아, 무슨 2024년 12월이냐. 더 늦어질 거라고 하는데 한 말씀만 네. 해주십시오. 네. 정말 최선을, 늦어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거기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공사 참여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좀 전해 들으면 네. 생각보다 공사를 빨리빨리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서 동탄도 원래 24년 6월 맞습니다. 네. 목표로 네. 추진하고 네. 있었던 건데 네. 근데 그것도 지금 3개월 당겨가지고 맞습니다. 하고 네.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운정 서울이 24년 12월 개통이기 네. 때문에 네. 저도 지금 여기 개통하고 나면 바로 운정 서울 개통 준비 업무로 바로 붙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올 12월에 다시 만나는 거죠. 과장님. 감사 스마일이랑 다시 만나야 됩니다. 아, 네. 네. 운정 서울 구간 개통식 꼭 가야 됩니다. 저. 네. 네. 12월에 다시 만나는 걸로. 네. 해본 민플러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저부터도 당장에 네. 수서동탄 개통이 끝나면 네. 올해 3월 30일 날 3월 29일 날 개통식 하고 30일 날 개통하고 네. 나면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비상근무 당연히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저희가 대비는 한다고 하지만 네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비상근무를 쓸 거고요. 그 비상근무가 끝나면 저도 이제 운정서울 개통 준비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아, 네. 이미 일부는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서동탄이 많은 분들이 제가 3-4년 전부터 이야기했을 때 다 꿈꾸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됐고 네. 이제 올 연말에 서울 운정이 또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반쪽 다리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서울 운정 완전한 독선 전철이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서행과 하차한다. 네, 이제 성남에서 이제 수서역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잘 들으셨죠? 네. 지금 수서동탄이 이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제 올 연말에 12월에 서울 운정 구간도 개통을 한다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화장실 닫아놓는 왜요? 거기 닫아놓는 이유는 지금 닫아놓는다고 합니다. 소음이 많이 들어와요. 아. 아무래도 지금 일반 전동차보다는 더 지금 잘 설계를 하긴 해놨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닫아놓는다고 합니다. 운행 시에는 네. 제가 이제 성남역에서 수서역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수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의 속도를 충분히 높일 수도 있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빠르면 무서울 것 같기도 해서 그렇죠. 지금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희가 지금 가는 속도가 150km에서 저르거든요. 네. 근데 우리 10분당선이 100km 안 넘어요. 아 진짜요? 네, 70km에서 50km. 그리고 이제 일반 지하철은 50에서 60km. 저는 이 정도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느리면 안정감이 되긴 하지만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네. 제가 혹시 모르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서역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아니 수서역이 아니라 성남역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지금 벌써 도착한다고 안내방송을 아니 너무 빨라 아니 진짜 너무 성남역에서 수서역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도 계산해 보니까 북극은 안쪽인 것 같아요. 북극은 안쪽. 우리가 지금
마트가 지금 4분 정도 지금 정량 촬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지게 되면 지금 선남역에서 수서역까지 9분이면 지금 네, 9분만에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지니까 제가 아까 전에 궁금했던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던 도중에 저희가 바로 지금 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너무 빨리 도착해가지고 정말 웃음밖에 나오질 않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여쭤봤더니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GTX로 이렇게 적용을 갖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선로 문제도 있지만 곡선 방향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면 지금 GTX-A 같은 경우는 거의 직선 방향이다 보니까 그게 1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일반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수도권 지하철 같은 경우는 곡선으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건 힘들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이 앞으로 GTX-A가 이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B라든지 C라든지 이제 그걸 쭉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